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어 yeah. 어떤 이유만 할 수 없어 yeah.
격렬했나봐요. 아이고 아이고. 저 어쩌다 진 것 같아요. 아, 두 곡을 연달아 하니까 정말 힘드네. 아, 매일매일 하는데도 뭐 너무너무너무 너무 힘드네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아, 물 한 잔씩 마실까요? 저희 아, 추워요. 물 마신 타임. 해영아 물 한 잔씩 마실까요? 가가 가가 거 어딨어? 그냥 아무거나 마셨어요. 아, 그냥 아무거나 마셨어요? 네.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에요 저희? 네.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어머 모르셨네. 원래 가족끼리는 다 나눠 마시는 줄은 알았어요. 우리 되게 힘든가 보다. 진짜. 물로 시간 많이 끄네. 나 물 마시려다가 마이크 마실 뻔. 아, 네, 물 다 드셨나요? 네. 네, 저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네. 아, 여기는 지구. 안녕하세요, 지구입니다. 아이고. 저희가 또 이런 기회가 없으면 저희 자기소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할 데가 없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할 때까지. 그쵸. 계속 해야 되잖아요. 지구의 모든 생물체가 다 알 때까지. 어, 생물체까지요? 아, 네네. 어,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부터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네, 주주씨. 그 자기소개 하실 때 좀 컨셉을 잡고 어 신선한 걸로 해주시면 네, 저희가 받아서 한번 꼭 해주실 거죠? 아, 아 그럼요. 네.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식상한 아, 거 하면 대신 벌칙. 우리 약속은 잘 지키잖아요. 뭐하지? 할게요. 예. 이게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에서 네. 오. 오. 와. 아니야, 관객분들 반응 보니까 좀 약해요. 어, 약한, 아,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소리를 내느라 관객분들이 당신이 누군지 이름을 못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담을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에서 랩을 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구에서 뮤직 프로듀싱을 맡고 있는 가가입니다. 맡고 있는 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 리더 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관객분께서 웃으셨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원래 성격이 이래요. 아, 처음 네. 공연 때 여기 바닥에 누우셨던 분. 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제가 잘못 알았나봐요. 죄송해요. 저 아닌데. 아, 예, 안녕하세요. 지구의 만능 엔터테이너 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의 보컬 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주기로 했잖아요. 우리 연습 때도 했잖아요. 그랬나요? 네. 기억이 기억력이 나빠. 아니 연습 안 했는데 저희. 우리 연습 때 그때 막 이것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 연습 때 뭐 했어요 저희? 우리 연습 때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한번 보여주세요. 아 꿈속에서 연습하셨나봐요. 아 그러면 뭐 네, 다음 뭐 넘어갈까요? 여러분 오시는 길 힘들지 않으셨어요?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저번에 뵀을 때는 완전 더운 날이었는데 벌써 일교차 커지고 엄청 추워졌어요. 맞아요. 계절이 진짜 빨라요. 아 너무 그렇죠? 빨라요. 해도 너무 빨리 져요. 맞아요.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 네. 돼요. 네.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근데 덥다. 아 그러게요. 아 지금 콘서트 오니까 덥네. 네 덥네. 대기실에서는 아 추워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 밖에는 시원하네. 가만히 있으니까. 좀 이따가는 더워지실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럼 다음 곡 소개 잠깐 해드릴까요? 네, 예, 좋아요. 저희가 이번 콘서트의 타이틀이 뭐죠? 오 지구입니다. 오 지구. 오 지구. 왜 오 지구냐? 저희가 그 오 다음에 물결이 있잖아요. 오 지구 하는 무대를 꾸미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오지는 무대를 한번 꾸미고자 이렇게 콘서트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와! 저번 콘서트 때 저희가 여름에 콘서트를 했잖아요. 네. 이제 저희가 가을에 콘서트를 준비했는데 가을과 어울리는 곡들로 준비했습니다. 아, 네. 바로 들려드릴까요? 바로 들려드릴까요? 아, 네.
Yeah.
아직 아플 때 아니에요? 재밌으면 다 아파요? 아, 나 중간에 쳐다봤는데 왜 갑자기 울컥했지? 아 진짜? 어, 진짜요? 오, 나 진짜로 아 떨려요? 아 나 떨려요? 아, 떨려요 네 여러분 저희가 다음 두 곡도 발라드 곡인데요 여러분들 앞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곡들입니다 동방신기 선배님들의 러브 인 디 아이스와 아, 아시죠? 저희 카시오페라 유명한 거 네 그리고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Fake Love라는 곡을 저희가 어쿠스틱 와. 버전으로 편곡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바로 들려드릴까요? 네 예. 작은 손 차갑게 떠올리는 이
work and keep it tight every day. And I know you need a taste. Now, ooh, find the love. Give a little ooh, get it well done. Dance on my ooh, girl on the run. I keep moving till the sun come up. Get high in the party, it's a fiesta. Blow out your candles, have a siesta. Take a trip, it don't know what can stop me. Put my talkie-talkie on, skip my talkie-talkie, girl. Thank you.
so fire with him. I go, woo. He said, you look crazy. Thank you, baby. I don't eat until you're me all messed up. His love is my favorite, but you plus me sadly can be dangerous. That's me, lucky you. Can't go again, that's my reply. So what, so what? 만약에 내가 널 지우게 한다면 so sorry. I'm not sorry. 이쯤에서 잠시 쉬어가는 개념으로 이벤트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 좋아요. 이벤트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이벤트 좋아해요? 네. 저도. 이벤트 좋아해요? 저도. 이벤트 너무 좋아요. 이벤트 좋아요. 어, 그럼 왜 이제 얘기했어요? 제가 맨날 하면 해줄 거 같은 박수. 안 해줄 거잖아요. 자,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는요. 저희 멤버들이 한 명씩 여러분들께 질문을 할 겁니다. 네, 그 질문에 가장 적합한 분에게 6명, 그쵸? 저희가 한 명씩 하니까 6분을 뽑아서 저희의 친필 사인 CD를 증정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요? 어? 다 있으신가 봐요. 아, 다 있으신가 봐. 아니, CD 말고 다른 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뭐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어, 허그라도? 나 진짜 해보고 싶은 거 있었어. 뭐, 뭐시죠? 공연하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네. 이쪽 반. 아. 나 진짜 해보고 싶었어. 맨날 당하기만 해가지고. 이쪽 반 와. 이쪽 반 와. 이쪽 가면 와. 이쪽 가면 와. 누가 더 큰지 대결할 거예요. 아. 그래서 이긴 팀한테 그러니까요. 대결해서 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강아씨 책임지세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만들어 놓으세요. 일단 재미로 한번 해봅시다. 자, 준비. 와. 아, 눈치 보지 마세요. 어머님 눈치 보지 마세요. 보면 안 돼요. 당당히 하세요. 다시 이쪽. 와. 이렇게 하면 더울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러네. 더워질 거예요. 그러네. 자, 그래서 이제 이벤트 진행할게요. 네. 네. 자, 우리 여리 씨부터 네. 질문을 한 가지 해주시죠. 관객분들께. 제가 드릴 질문은 여러분 솔직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오늘 여기에 오는 길에 지구 노래를 들었다. 손. 오오오오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으신데? 어,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결입니다. 몇 번 들었는지 손가락으로 표시해주세요.
같은데? 3번! 몇 번 들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15번! 15번보다 난 더 많이 들었다. 9순이다. 축하드려요. 이따가 공연 끝나고 선물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구 노래를 듣다 보면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는 거. 너무 신기하네요. 어메이징하네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네. 나는 어제 만두를 먹었다. 오! 뭐야?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아? 만두 드셨어요? 엄청 많으신데? 만두는 뒤에도 계셔. 만두를 왜 이렇게 자주 드세요, 여러분? 아니, 제가 사실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만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부터 계속 만두.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만두 게임을 할까 하다가 저 지구 여러분들. 네. 예뻐. 공랜들이야. 아니 상품 드리는 성함을 안 물어보면 어떻게 드리죠? 아 성함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 네. 크게 말하진 않을게요. 아니 그래서 체크해 주세요. 잠시만요. 만두 잠깐 이어갈게요. 만두. 만두를 왜 이렇게 많이 드신 거야? 국민 음식이네. 만두 중에 갈라. 김치만 원하는 만두를 얘기해봐. 아 오케이. 태진 씨가 하고 싶으신데. 조용하고 있을게요. 준비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먹은 건 김치 만두였다. 손. 오. 잠시만요. 왜 이렇게 김치 만두를 좋아하시지? 페라가 김치 만두 좋아하거든요. 아 저 고기도 좋아요. 그러면 내가 먹은 건 군 만두였다. 뭐야? 잠시만요. 아 저 그 맨 끝에 김치군만두 드신 건가요? 또 김치군만두? 김치군만두? 쉽지 않은데 지금 세 번만두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자 그러면 나는 김치군만두를 어제 오후 10시 이후에 먹었다. 손. 우와! 너가 우리 스타일이시잖아. 자신이 좋아하시는 타입이군요. 어? 두 분 잠시만요. 내가 여기까지 질문을 안 했거든, 생각을? 잠시만. 그럼 10시 이후에 드셨다 이거죠? 10시 이후에 또. 그러면 나는 오후 10시 이후에 김치군만두를 콜라와 같이 먹었다. 두 분이. 그러면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가장 공정하죠, 여러분? 예. 가위바위보 투자 일어나 주시죠. 최후의 두 분. 최후의 두 분. 자, 어제 밤 10시에 김치군만두 드신 두 분. 자. 너무 좋아. 색깔도 약간 맞춰 입고 있어.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자. 어? 에? 아니요, 단판승이에요. 가위가 어머 죄송해요. 맞지? 네 죄송해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와! 어 너무 축하드려요. 세상에 너무 반가워요. 제가 제일 축하드려요. 어제 밤 10시에 김치군만두 드시고. 너무 축하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박지영님. 아 감사합니다. 이따 공연 끝나고. 아, 공연 끝나고 네, 사인 CD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제 통역사분을 한번 섭외했는데. 아, 진짜요? 아, 정말요? 네. 무슨 통역사님? 아, 네, 통역 선생님 저기 오셨는데 미리 안 올라오셨네요. 아쉽네요. 아, 지금이라도 계속 얘기해 주실 거예요, 저기. 그렇죠. 마이크 하나 없나요? 마이크 있으신가요? 어디 계시죠? 근데 알고 계시죠? 통역사님. 네, 가죽 자켓 입으신 분이 저희 통역사. 아, 일본어 통역해주시면 돼요. 아, 예. 일본어 잘하시는 분을 섭외했는데 피하시나요? 민망하게? 네. 네. 죄송해요. 오, 가쁜 텐이다. 여러분, 이런 게 가쁜 텐입니다. 박수! 마이크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시네요. 네. 아, 제 차례인가요? 네. 아, 네. 아, 이렇게 가쁜스다 죄송하고요. 네, 진행해볼게요. 제 질문은요, 오늘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빨간색 우산을 쓰고 오신 분 손? 오! 할머니! 우리 할머니야! 우리 할머니!
에이. 네. 아, 그, 네, 성함이 정명자 희자 여사님이십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성명 따오실 줄 몰랐어요. 세상에. 와. 할머니 빨간 우산 쓰고 오셨어요? 역시 우리 할머니 멋진. 아, 나 더 말하고 싶었는데. 아쉽다. 금방 끝났다. 아, 그러면 바로 네, 제 차례로 가볼까요? 그러면 저는, 혹시 그 지구의 노래로 벨소리나 컬러링이 돼 있다. 오, 이건 많으실 줄 알았어. 네, 많으실 거예요. 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섯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만두보다 없어요. 어, 만두? 어, 진짜? 만두가 제일 많아.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만두보다 지구의 컬러링.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만두보다. 지구의 컬러링에서 만두가 더 많이 드시고 계시는. 어, 그러면 여섯 분 중에 저희가 지구니까 핸드폰 번호에 숫자 9가 들어가 있다. 오! 아, 아니, 아까랑 아까 계신 분에 한해서. 네. 교집합으로. 네, 세 분 남으셨죠? 네. 그러면 혹시 9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하나 이상 들어가 있다. 아, 하나 이상이면 하나지. 두 개 이상. 아, 두 개 이상은 없어. 아, 아무도 없어. 비왔잖아요. 다들 급하게 나오셨을 텐데. 그렇죠. 나는 오늘 이 자리에 택시를 타고 왔다. 오. 몇 분이세요? 한 네 분. 네 분이요. 그러면 택시 비용이 만 원 이상이었다. 오, 엄청 기죠. 점점 내려가야겠네. 제일 가까운 데. 다 가까운 데서 택시. 자, 여러분 그럼 구차로 갑니다. 구차로. 전에 식사를 하나도 안 했다. 손. 저요. 오늘 아예 굶었다? 아예 굶었다. 한 끼도 안 먹었다. 너 왜 다 굶었어요? 식사하고 왜 다 굶었어요? 살 빠지면 안 돼요. 왜 굶었어요? 1g이라도 없어지는 게 싫은데 말이 죽었어. 그래비티들. 그러면 어떡하지? 다 안 드셨는데 어떡해. 아, 공복 시간으로 가시죠. 공복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공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이다. 오, 두 분. 오, 두 분. 왜 굶으셨을까요? 오, 네 분. 오. 오. 이제 또 경매 가나요? 몇 시간 할까요? 13시간! 13시간 이상이다! 두 분. 왜 굶으셨을까요? 자, 14시간 갑니다. 14시간! 네, 15시간 갑니다. 15시간! 아. 어떻게 되시나요? 어, 지금 굉장히 배고프실 것 같은데. 김효동님이요? 네. 네. 김효동님입니다. 저희 공복 상태. 저도 배고파. 아니, 왜 식사를 안 하셨어요? 네? 아, 진짜. 세상에. 저희도 떨려가지고 다 못 먹었어요. 잘까봐. 진짜 멋있어요. 아, 내가 얘기하는 거야. 저 안에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아니,
아니. 갑분탱 한 번 더 왔었어요. 총 여섯 분께 저희가 네. CD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자, 이게 좀 아쉽잖아요. 네, 너무 아쉽죠. 네. 사실 저희가 가족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혹시 그 공연장 들어오실 때 번호표 안 내셨나요? 우리 추첨해야 되는데? 되게 지금 표정이 오? 잠시만요. 저희 번호표가 지금 어? 번호표 안 맞으셨어?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인데 저희 추첨해야 되는데? 추첨? 그러면 다시 나갔다가 다시 아니, 여기서부터 그 번호 부르게 할까요? 하나, 둘, 셋, 번호 끝! 네. 이렇게 아, 번호표 안 주셨구나. 어, 어떡하지? 말도 안 되는데? 해주세요. 자석 번호로. 자석 번호가 어떻게 되죠? 막 6열 5번, 막 7열 1번, 막 이런 거. 아, 그럼 주주가 한번 네, 뒤돌아서 이제 공평하게 뒤돌까요? 좋아요. 7열 이런 거 빼고 그냥 숫자로 해도 상관없어. 그 열이 아마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요? 번호가 아, 있어.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일까요? 아, 의자 뒤에 있구나. 그러면 아무거나 찍어볼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주주부터 할까요, 이번에? 1004번 찍어도 되나요? 지금 우리 왜 지금 이 추천? 저요? 저희도 공평하게 돌아요. 저희도 공평해야 돼요. 보지 마. 지금 이미 이상할 수도 있잖아. 뒤돌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걸로 9분 뽑을 겁니다. 아, 네, 9분 뽑는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오케이. 원래 계획은 6분이었는데, 죄송해서 9분. 네, 죄송해서 3분이었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네. 로또 내 로또. 네, 시작하세요. 번호는? 네, 번호. 아, 12번이요. 12번. 축하합니다. 다시 쓰세요. 네,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 안 돼요. 접니까? 네. 저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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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러면 10번! 10번! 아! 아! 아 그러면 저는 바로 뛰더라요. 바로 스겜. 저는 44번! 오! 오! 와!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저는 62번이요! 아, 저군요. 저 26살이니까 26번이요. 26번! 어, 없답니다. 아, 그러면 저 23살 되고 싶으니까 23번이요. 예!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인 53번 하겠습니다. 오! 이제 왜 53번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요. 궁금하네. 제 생일이 5월 30일이거든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세 번 할게요. 아, 예. 그러면 저 거꾸로 35번이요. 35번. 안 계시나 본데요? 아, 35번 안 계세요? 네, 다시 합니다. 그러면은, 49번이요. 49번. 아, 오 마이 갓. 어. 촉이 좋으신데요? 28번이요. 28번 누구신가요? 크러쉬. 예, 저는 바로 가겠습니다. 68번. 68번. 안 계시나요? 안 계십니다. 전 좀 약간 높은 숫자 부르려고요. 75번. 75번. 오! 이미 받으셨어요. 아이고. 받으셨어요, 아까. 양보하실래요? 아, 감사합니다. 따뜻해요, 따뜻해요. 너무 귀엽게 물어본다. 양보하실래? 아, 그 언니가 마지막으로 네. 번호 하나. 한번 더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80번 때까지 있나요?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87번. 아, 저 카메라 없어서. 86번. 아, 이것도 경매인가요? 85번! 84번! 3, 83, 82, 81, 80번 없나봐요. 80번 때가 없나봐. 안 돼. 속상해. 낮은 숫자로 한번 그럴까요? 90번 때 있어요. 90번 때 있다고요? 아, 진짜요? 띄엄띄엄
느낀다고. 아~ 그러면 저는 한 번만 더 하고 없으면 언니가. 네네네. 전 71번 하겠습니다. 예, 언니 하시죠. 와, 우리 없는 숫자 모르는 것도 능력이다. 아, 저는요. 우리 끝났습니다. 저 92번이요.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요. 근데 이거 약간 좀 부정인데 이거? 그쵸? 네. 90번도 있다고. 아까 통역도 안 해주시고. 댓글 많은 사람들이 왔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유, 통역해주신다 그러더니. 끝났나요? 그러면 9분 다? 아니, 하나 더 남았어. 저는 마지막 행운의 숫자는 두구두구 21번! 제니 와. 와!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선물 꼭 받아가세요. 저희 번호 기억하고 있으니까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요 두 분만 이제 의상을 갈아입고 나왔잖아요. 다음 무대가 바로 누구의 무대일까요? 누굴까? 나 진짜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요. 누굴까요? 아예 모르겠어. 네. 난 아닌데. 난 것 같아. 근데 제 생각에 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니고요. 자, 다음 무대는 주수 씨. 이거 주수 씨 멘트죠? 예. 이거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뺏을 뻔했네요. 저는 음악 시작하기 전에 하려고 했어요. 아, 그래요? 저희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네. 마무리 멘트 좀 해주시죠. 무슨 멘트를 할까요? 제가 할게요. 네. 자. 네, 저희 이제 다음 순서는 유닛 순서 준비해봤는데요. 예이. 조금 색다르게 저희가 유닛을 나눠봤습니다. 요 의상 갈아입은 두 분 무대 먼저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저희 넷의 무대 보실 텐데. 아, 근데 비밀이 아닌데요, 언니? 비밀이래요. 귀여워. 막내와 네, 막내의 무대. 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멋있다. 네, 기대할게요. 주선 화이팅! 주선 화이팅! 주선 화이팅! 화이팅! 태연 앞에 나온 건 비밀.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음악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이죠. 음악 중간에 보면 음악이 내 뭐지? 음악이 내 영순이야 식초이자 홈 가져오리고 바운스에 다 실어버려 홈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홈과 혼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그럼 한번 연습해볼까요? 음악이 내 영순이야 식초이자 홈 가져오리고 바운스에 다 실어버려 홈. 네, 그걸 크게 해주시면 돼요. 해주실 거죠? 네. 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음악 주세요. 지겨운 시선에게 불을 덮어줘 내 눈물과 함께 채워버리게 꿈에 찾아가는 목소리 들려줘 어둠 나를 가득 채워버리게 내 눈물 아무도 모르게 내 아픔 아무도 모르게 내 눈물 아무도 모르게 내 아픔은 아무도 모르게 모르게 여태까지 날 쓸 수도 없는 밤새지 That's my time 시작이 좋아 그래 잘 됐지 슈퍼스타를 꿈꾸던 너 왜 too ready for some action 그 말을 여행하고 왔어 그럼 it's a last question 내 눈물은 어디에 예전 예전여 그것보다 더 더디에 이제 흘릴 거는 보기 눈물밖에 없겠지만 난 아직 만져가네 그러니 그것도 나 yeah Dear my love music 난 절대 안 눈 같은 거 안 팔아 굳이 널 포장해서 안 팔아 내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아 널이 오면 거면 외면하지 않아 너는 살릴 거 춤추게 했던 날 꿈꾸게 해 나의 눈 뜨게 해 나 아닌 모든 걸 다 꿈뜨게 해 어느 것에도 믿어감는 내 자신을 한달 안 어찌 계속 움직이게 해 아무도 모르게 더 약해지는 건 아무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건 아무도 모르게 더 약해지는 건 아무도 모르게 음악이 니 영순이야 식초이자 home 가져오니까 마우스를 실어버려 음악이 니 영순이야 식초이자 home 가져오니까 마우스를 실어버려 누군가에게 blacklist 어쩌면 masterpiece 마지막 내 생각에는 이 신의 master key 마지막 한 조각 퍼즐 그렇기 때문에 난 언제나 그게 퇴근하는 무릎에도 봤어 하는 월곡에도 쏟아냈어 내 모든 눈물을 내 머리 스쳐 수만 번을 rebel 뱉고 삼켜왔으니 이렇게 비겨나 rebel 내 멘탈한 클래스부터 다른 애나 클래스 네 깨져버린 클래스 멘탈에게 보내 God bless you 적절한 비유 따윈 없어 내가 숨겨버린 아니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이팝씨입니다. 헤이팝씨 왔어. 저희가 아시는 분이 많잖아. 기대해요. 신난당. 아. Do you know I did we coming up? Keep it coming up. So do your dance, do your dance, do your dance. Quick, mama, come on, baby, tell me what's the word. Yeah, yeah. Well, come on. Your people need it so around the world. How do we agree to show you something? No one can do. Tell your brother, your sister, and your mom too. I'm gonna sweep.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지금 무반주로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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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스러운 목소리로 마음껏 외쳐 모두 믿고 잘한다 좋아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어? 잊으셨어요? 아니요! 아, 여러분 어떡하죠? 아 진짜 다들 상상도 못하실걸요? 지금 저희 어떤 멘트 할지? 진짜 놀라실걸요? 진짜 놀라실걸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거든요. 다들 너무 놀라셨죠? 시간 너무 대박이죠? 빠르죠? 저도 놀랐어요. 벌써 벌써 시간이 근데 마지막 곡은 항상 우리 곡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곡이 안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어 뭐지? 아, 나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곡 중에 안 나온 곡이 뭐가 있지? 아 모르세요? 다 한 거 같은데? 모르세요? 모르세요? 아, 저는 아 모르세요? 아 저는 당연히 알죠. 아 그쵸? 당연히 아시잖아요. 당연히 알죠. 뭘까요? 지금 안 나온 저희 곡 중에 안 나온 거. 그럼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해주세요. 하나 둘 셋! 몰라요! 아 근데 또! 그리고 저희가 또 원하는 게 뭘까요? 뭘까요? 아 웃으시는데! 아니야! 아 웃으시는데! 강요하지마! 강요는 나는 하지만 그냥 듣고 싶을 뿐이야! 기대만 해도 되잖아요. 강요를! 강요는 안 하는데 테라가 서운 울어요. 집에 가서 저번 공연을 못 들었다고 울더라고요. 강요에서 엄청 울더라고요. 저희 응원법을 듣고 싶다고 테라가 다들 당황하시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눈빛이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다 물어봐서 안 돼. 우리가 강요를 한번 해보자. 그럴까요? 그래서 뒤에는 괜찮으니까 앞에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라면 아 그래 해야 테라 아 그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 아, 그래? 나도 어려워 지금 못하잖아. 아 이거를 그럼 이거만 들으시죠. 이거 한번 봐봐. 빰빠라바라빰빰빰빰빰빰빰빰 후! 이건 다 같이 해주실 수 있죠? 괜찮다. 좋아요. 기대해. 나도 얼굴 벌써 설레. 너무 신날 것 같아. 크게 해주셔야 돼요. 바로 갈까요? 아나 신나서 아, 네. 흥분해서 너무 좋아. 또 소개를 해야 되나요? 아 소개는 아니고 그래도 아까 오신 거 감사 인사도 못 드렸단 말이에요. 미쳐가지고 감사 인사 드려요. 아 네 근데 일단 저희 두 번째 콘서트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우셨다면 너무 다행이고 저희 또 콘서트가 있을 예정인가요? 아직 몰라요. 예정이에요. 네, 예정인데. 네.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릴게요. 아, 네. 여기 오신 분들 또 해요, 저희. 또 한대요. 그때는 또 다른 노래로 더 색다른 더 좋은 무대, 할 때마다 더 좋은 무대가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저희 이게 좀 약간 한 번만 인정해주세요. 저희가 되게 이뻐졌잖아요. 두 번째 콘서트는. 인정해줄래? 그러면 세 번째 콘서트는 더 이뻐질 테니까 또 오세요. 아셨죠? 아 그리고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며 저희 마지막 곡 문라이트랑 또 신나는 곡 하나 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 눈치 게임. 아이고
감당했잖아. 안녕. 진짜 나머지 다 감당했잖아. 어, 아직 엔딩곡 안 했어요.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다들 일어나셔서 들으시면 좋겠다. 진짜 다 같이 뛰고 싶다. 일어나, 일어나, 눈치 보지 말고 일어나. 스탠드업, 스탠드업.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다 일어나셨어요? 그러면 뛰어주세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약속 후회, 약속 후회, 약속 후회, 그녀 날 따라. 약속 후회, 약속 후회, 약속 후회, 그녀 날 따라. This is the ice cold machine, but it won't go. This one will be bigger than bigger than recipes. Stalling, wilding, living it up in the city. Can't you?
느낌은 아직인데도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한 가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것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것 그럴 때마다 난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 말해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랑랑랑
맞네요. 일단 이게 제일 떨려. 아 일단 오늘 역시나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 저희도 더 신났고요. 중간중간에 실수가 보였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안 보였을 텐데요? 그래? 난 표정으로 다 티냈어. 저도요. 나 어떻게 했잖아? 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더욱더 발전하는 지구 될 테니까 저희 쭉 평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끝이야? 네. 오케이. 네, 여러분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지금까지 지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